나대스골방 여러분 헌터방이요. 여러분 제가 물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수심 100m 밑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심 100m 밑에 살고 있는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참고로 얘 특이점이 뭐냐면 수심 100m에 살기 때문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때 눈알이 살짝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잔인하고 징그러우니까 여러분 심약자들은 이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강릉항에 나왔습니다. 이 강릉에서 보트피싱을 하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형님이 이 주변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 형님인데 여러분 타이니 보트피싱 형님 만나러 왔거든요. 여기 석진이 형 있죠. 지석진이 형. 형님 배 위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배를 바꾸셨네 또. 형님. 누구야? 뭐야? 왜 왔어? 석진이 형님. 왜 왔어? 아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아 쫓겨나가지고 배 바꾸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썼더니. 아니 근데 너무 좋아진 거 아니에요 배가? 대출의 힘. 아 형님 여기 뭐예요? 여기는 선실입니다. 우와 보트에서 이렇게 선실 있는 거 저 처음 봤어요. 대출의 힘이면. 그래서 오늘 형님 지금 대구가 나오나요? 나오지. 1년 내내 사실은 대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 오늘 제가 근데 큰 거를 잡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매번 하는 생각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육지 위에 있는데 바로 이 보트를 바다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가자고. 자 여러분 제가 배를 내리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형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타이니고. 자 오늘 타이니 형님의 친형님이랑 또 같이 하는데 자, 안에 대기를 하고 계시고 자, 저런 식으로 후진을 해가지고 빼는 겁니다. 오 낙간지. 자 이제 여러분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아 형님 지금 너무 멋있 아니요 뒷모습 형님. 아, 자 여러분 먼저 가볼 포인트는요 시야는 조금 작은데 마린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님만의 냉장고 포인트로 갈 건데 거기를 가서 일단 맛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수심 100m 건으로 가서 큰 녀석을 잡는 그런 구조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니 보드피시 형님의 형님이 보드피시 자격증을 얼마 전에 따셨다 해가지고 오늘 첫 운전 해보십니다. 오! 마지막에 드리프트 일부러 하신 거죠? 제주도에서 레저 하셔야겠는데요? 놀이동산인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했는데, 바로 메탈 달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메탈도 무나요? 네, 한 입에 그냥 다 삼켜버려요. 나삭나삭. 형님, 오늘 타율 좋은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탐에 고기가 있다는 게 찍히거든요? 형님, 근데 혹시 이 배는 얼마 정도 하나요? 이거는 보트하고 트레일러하고 해가지고, 대략 한 6,000만 원 정도. 와. 대출이면 되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세비를 하고, 바로 떨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0g짜리 이 메탈을 떨어뜨려 볼게요. 번지. 대구들이 바닥층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바닥을 무조건 찍어주고 한 두세 바퀴 돌린 다음에 고페이지를 살살살살 해주면은 잘 문다고 합니다. 리발리바. 왔다! 왔어! 그래. 웬일이래? 아, 그러니까요. 아유, 맛있어. 대구 금지체장이 35cm죠? 네, 35cm가 금지체장이고요. 지금 힘세로 봐서는 40에서 50 사이 정도. 오, 금지체장 넣으면 일단 챙길게요. 왜냐면 이따가 큰 포인트로 가서 혹시 거기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타이니 형님이랑 하면 변수 없죠? 아우, 그럼요. 자, 횟대가 올라왔습니다. 아, 횟대예요? 낚싯대가 연질대여가지고 힘세가 굉장히 좋았네요. 자, 오늘 좋습니다. 얘는 대상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방생하겠습니다. 어휴 잘 가. 자 여러분 다시 떨궈버려. 리발리발. 왔다. 역시 냉장고 포인트. 이야 내가 이렇게 잡다니. 아 뭔가 잔챙이 같은데. 자 올라옵니다. 형님 대구 교통사고 났네. 너무 작다. 너무 작죠. 자 이야 여러분 이게 대구입니다. 수심 50m에서 건질 건데 자, 그, 제가 잡은 거는 네, 형님 잡은 괜찮은데요. 어유 맛있어. 제 거랑 비교해 보실래요? 제 거 버릴게요. 자 여러분 대구 오늘 첫 수였습니다. 금지 체장은 아닌데 작아가지고 살려줄게요. 아 조심히 가. 어유 잘 가라. 그리고 이 녀석 이야 우리 형님이 잡은 거 크기 보이시죠 여러분. 40은 좋게 나옵니다. 얘는 어디다 키퍼나요 형님? 햇빛이 있을 때는 어창에 넣으면 고기가 금방 망가지니까 아이스박스에다가 시원하게. 아 야, 여러분 꼬잡으래. 다 나와버려. 왔나요 형님? 네. 큰가요? 그닥. 그닥이에요. 오, 괜찮네요. 오늘 최고 리액션. 딱 40이 넘죠. 그러네요. 다 두 뼘 좀 더 나오겠네요. 네. 아이스 키. 바늘을 뽑아보사. 보사는 처음이네요. 이야. 요 정도면, 이런 거 네. 2인분 나오지. 자, 시야는 한 45 정도 되겠네요. 45. 자, 얘도 바로 꼬잡어사. 열어버려. 꼬잡어사. 바다보사. 진짜 말이 잘 나온다. 자, 여러분, 바로 던져볼게요. 번지. 자, 바닥 찍었고 다시 리발라사. 꼬잡어사. 뭐 잡으셨어요? 우리 형님 잔챙이 잡는 건 이제 얘기도 안 하십니다. 자, 유치부. 너무 멋있다. 지금 형님 역광에. 돌아보시면 안 돼요, 형님. 유치부 되고 제가 바로 방생할게요. 형님. 살짝 애매하긴 한데. 제 손은 정확하게 22cm가 나오거든요. 22에요. 이건 방생이다. 자, 얘도 바로 방생해 줄게요. 보온의 버사. 재밌는데요, 형님? 저 가져도 돼요? 빌려줄게.
자, 여러분 이제 형님이 제대로 된 포인트로 다시 이동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포인트 이동. 자, 여러분 요 포인트 입성했습니다. 꼬자보사. 자, 여기도 수심 55m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무겁지? 뭐야, 잡혀있네. 자, 여러분 그냥 내렸는데 내려오면서 물었나 봐요. 지금 꾹꾹 누르는데 대구 같아요. 우리 형님도 오셨습니다. 맞죠 형님? 네, 그렇습니다. 자, 올라오죠. 작네. 자, 들어뽕. 요 녀석은 어때요 형님 사이즈가? 방생. 자, 과감하게 방생할게요. 어우, 잘 가. 어때요 형님? 딱딱. 그닥이요? 오! 어휴, 근데요? 오! 40 넘네. 어휴, 방금 히쌀 뻔 했어요. 사이즈 요거는 금지 시간 넘습니다. 오유. 오, 시알 좋아요? 이거 시알 좋다. 몇 예상하시나요, 형님? 50. 50! 청년부 올라옵니다, 청년부. 몇 대부터 중장년층으로 가나요? 그래도 한 75 정도는 넘어. 75 이상부터. 보인다, 보인다. 오! 진짜 딱 5자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야. 이게 청년급이라니. 여러분, 크게 비교해드릴게요. 크죠? 와, 대구 이빨 봐라. 이거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대구랑 먼들 안 해봤겠어요. 이빨이 크진 않은데 진짜 날카롭습니다. 꼬자보사. 다다 꼬자. 자, 이 포인트에서 한 번 더 내려볼게요. 꼬자보사. 자, 저킹 저킹. 찍자마자 왔습니다. 바닥 찍자마자 왔어요? 사이즈 어때요 형님? 이제 막 청년부. 형님 엄청 큰데요? 아, 청년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한 5자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하나 추가요. 떨궈보사. 자, 여러분 이제 큰 녀석들이 나오는 것으로 포인트를 옮기신다고 하거든요. 이제 중장년층 잡나요, 형님? 장년층만 잡을 거예요. 운 좋으면 노년층도 나와요. 뭔가 듣고 보니 잔인한데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손으로 이제 재는데 타이니 형이 한 뺨이 22cm가 나온다고 합니다. 최소 두 뺨 안 되는 애들은 다 방생을 했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혹시 겁나 큰 놈 나오면 제가 형님한테 살 수 있나요? 뭘 사, 사기는. 카드 하나 빌려줄래. 자, 이제 형님만의 포인트에서 한번 피를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바보사. 여기는 몇 미터예요 형님? 92m. 와, 약간 두 배거든요 포인트가. 자, 여러분 지금 바닥 찍었거든요. 와, 이거는 저킹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 뭐가 왔어요? 오야. 야, 확실히 다르네. 빠진 거 아니야? 아, 있어. 형제, 형제. 와, 근데 이게 100m를 올려야 되니까 쉽지 않겠네요. 보통 이럴 때는 타인 형님 쓰시는 저런 전동릴 있죠? 저런 걸 쓰면은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몇 예상하시나요, 형님? 방생? 와, 진짜 안 올라온다. 뭐야. 메타가 넘습니다. 메타 자, 여러분 지금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힘이 드네.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힘든 거는 거의 중장년층 이상인 것 같아요. 오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에이, 올려보사. 올려보사. 오, 올라온다. 아이고, 야, 방생 사이즈가 여기 왜 나. 형님 이거 무조건 방생이죠? 방생. 자, 여러분 이 대구들이 수심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눈 보세요. 거의 튀어나올라죠. 수산시장에서 대구를 보면은 눈이 성한놈이 없고 거의 다 눈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100m의 수압을 견디다가 위로 급작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얘는 바로 방생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중층에 고등어 때로 추정된 애들이 찍혀가지고 그리고 갈매기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약간 보일링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보일링이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플라이어 그래. 왔어요 형님? 오, 만세기네. 오, 만세기. 오, 사이즈 좋다. 자, 아유, 플라이어 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만세기입니다. 진짜 화려하고 예쁘죠. 얘는 방생하실 거죠 형님? 그렇지. 얘는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생하겠습니다. 꼬자버섯. 와, 바로 사라졌어. 형님 요거는 바닷건에 지금 있는 고기들이에요? 아니지, 떠있지. 뭐가 지금 굉장히 많네요 바로 밑에. 저를 한번 던져볼게요. 만세기네 다. 이것만 계속하다면 만세 부를 수도 있어. 롯데타. 우와, 저기 뛰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안에. 우와. 오, 왔다.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오요요요, 저거 저한테 걸린 거 보이시죠? 자, 형님도 지금 잡았고 저희 두 마리 잡은 겁니다 이거. 우와, 얘네 입질 장난 아니다. 자, 만세기 한 번 더 들어뽕. 사이즈가 다 비슷하다. 아이고, 떨어졌다. 저도 여러분 방생할게요. 들어뽕. 아이고, 롱꼬에 걸렸네. 관장하자, 관장. 에, 그래, 오토릴리 이제 네 혼자 가. 알아서 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좀만 더 가. 조심히 가. 자, 여러분 이렇게 만세기 손맛도 봤는데 다시 본업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형님 메타 대구인데요 그냥. 이거는 300g짜리 메탈지구고요. 굉장히 거친 환경이 많은 동해바다다 보니까 무거운 채비와 전동릴 합니다. 이거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떨궈보사. 자, 저도 떨굴게요. 자, 번지도사. 자, 여러분 이렇게 바닥 떨궜으면 다시 저킹 저킹. 왔어요 형님? 그리 큰 씨알은 아닌데 한 5자. 이렇게 예측하시다가 갑자기 7, 80 나올 때도 있으셨나요? 많죠. 4자, 5자 얘기하다가도 뭐 메다컵 가까이 나온 것도 있고. 오, 그래요? 이렇게 또 희망을 주시네요 형님. 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자, 맞습니다. 5자에서 6자 정도. 오! 한 5자 되겠네요. 오유. 후킹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살살 걸렸습니다. 오! 반을 빼기 좋게 전문가들은 요 정도 하죠.
자, 이것도 킵할게요 여러분. 자, 형님이 뭐 건지고 있는데 지금 짠챙이 하나 올라오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횟대 같아요, 횟대. 횟대라고 생각했는데 메타급인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럴 일은 없고. 뭐 올라왔어요 형님? 와, 아우, 20 조금 넘는 대구네요. 자, 여러분 멸치대입니다, 멸치대. 오, 지금 막 지나간 거 보이시죠? 자, 타이니 형님이 한번 던져보신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요거를 먹으러 큰 녀석들이 올 수 있으니까. 자, 과연 뭐가 물지. 형님 뭐 없는 거 같죠? 네, 없는 거 같아요. 자, 다시 번지. 저 만색인가요? 지금 바다 표층에 저기 두 마리 뭐 띵띵 있는 거 보이시죠? 말지치네. 아, 쥐치구나. 야, 말지치를 표면에서 본 거 처음이에요. 자, 형님 또 내리자마자 바로 왔는데 작다고 하십니다. 방생 사이즈가요? 방생은 아닌데 원하는 사이즈가 아, 아니에요. 아, 몇 센치급이신 것 같나요? 50, 60. 오, 그래요? 괜찮은데요?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를 많이 배출해내는 그런 포인트인데 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요. 아직. 예, 이제 초반이잖아요. 예, 예. 롯데다. 저희가 아침 6시부터 탔거든요. 이제 10시입니다. 4시간을 줄곧 했는데 이제 초반이라니. 자, 올라오나요? 아, 옆에 걸려서. 옆에 저렇게 옆에 걸리면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자, 얘는 바로 방생해 줄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오, 왔다. 오, 왔어요? 작아. 엄청 큰 줄 알았어요. 네. 오, 괜찮은데요? 지금 잡은 거 중에 제일 큰 거랑 딱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오, 이런 정도를 원해서 여기 온 거는 아닌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 그렇죠. 근데 배가 원래 이렇게 빵빵해요 항상. 대구들은. 네네네. 겨울철이 다가오면은 산란을 위해서 배가 점점 더 부풀어 올라요. 아, 훨씬 더 부풀어 올라요. 네. 자, 여러분 이 녀석은 킵해야죠 무조건. 너보사. 어유. 자, 여러분 오랜만에 왔습니다. 왔어. 형님 왔어요? 오, 오, 더블 히트. 와, 깊은 데서 제대로 문 거는 처음이었는데 올라온다. 사이즈 어때요 형님? 괜찮다. 오, 오. 아, 야, 왜 또 옆에서 또 걸렸네요. 숟가락 오늘 올릴 수 있는 거예요? 50 되겠다 그죠? 빵이 크네요. 아, 좋아 좋아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잡은 것 중 가장 큽니다. 어, 그래도 빵이 좋아가지고 50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잡은 거 만족하는데 우리 타이니 형님한테 이 정도 피렴이기 때문에 좀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킵하도록 할게요. 자, 대물 가자. 왔어요 형님? 아이고 잡다 이씨. 45에서 50 정도 올라왔어요. 아유 형님 상당히 표정이 불만족스러우십니다. 자, 얘도 입장해보사. 왔어요 형님? 대구다운 녀석이 하나 왔네요. 와, 드디어 괜찮은 것만 찍으시는군요 형님. 안 괜찮은 거는 필름이야 거예요. 필름이요? 자, 올라옵니다. 한 70 정도는 돼 보이는 무지하게 하나 올라옵니다. 70? 65? 60? 전혀 내려가는데요 형님? 몇 대 같아요 형님? 50? 20이 줄었는데요? 자, 아, 오, 괜찮네요. 와, 오, 오늘 중에 제일 크다. 60 되겠는데요? 어서보사. 자, 어서보사. 최고는 굉장히 좋고, 빵도 좋습니다. 오, 좋은데요? 한 60 되겠네요. 예, 예. 와, 자, 여러분, 이렇게 눈이 돌출되어 있어요. 이게 깊은 수심에서 나와서 그런 거죠? 그렇죠. 나중에 들어가나요? 눈이 들어가는 것보단 냄비 속에 먼저 들어가는 게 나아지고. 자, 이럴 때 안 나오죠? 자, 그러면 흔들어보사. 뭐 잡으셨어요? 까치복. 자, 여러분, 까치복 잡았습니다. 이 까치복은 복어 중에서도 독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오, 와, 이 색깔 영롱한 거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살이 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복어 같은 경우는 이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독도 조심하셔야 돼가지고 손질을 하려면은 복어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손질을 맡겨서 해야 됩니다. 얘는 바로 방생할게요. 아유, 아유, 꺼져라. 물었어요? 응. 와, 진짜 형님 어떻게 그렇게 잘 물어요? 신기하다. 크기는 어때요? 크기 뭐. 몇 예상하시나요? 너무 작을 것 같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50 이하는 웬만하면 말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이거 안 꺼내면 안 될까요? 아, 네네네. 안 찍을게요. 아, 네. 또 왔어요? 와, 진짜 형님 입질 잘 받으신다. 와. 자, 여러분. 타이니 보트 피싱 구독과 좋아요. 지금 대구 70짜리 나올 거거든요. 어, 뭐지? 아가야 대구입니다. 찍지 말까요? 찍지 말아요.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포인트 땅 한 군데 가보고 철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후 1시인데 지금 마지막 포인트 와서 형님이 마지막 힘을 지금 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제일 안 나올 시간이거든요. 피딩 타임이 워낙 확실한 애들이어가지고. 아, 그래서 아침에 잘 나왔구나. 자, 왔습니다. 마지막 생선. 씨알 어때요, 형님? 씨알은 뭐 그렇게 커버진 않네요. 금지 체장은 넘나요? 아유, 그건 당연히 넘어. 감는 것만 한 4, 5분째 하고 계시거든요. 아, 올라옵니다. 올라오나요 이제? 아, 역시 레구. 오, 씨알 괜찮다. 오, 준수한 씨알. 자, 마지막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대구 또 타이니 형님이 잡아주셨습니다. 자, 요 마지막 대구를 아이스박스에 넣고 다시 돌아가서 오늘 잡은 것들을 한번 싹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흔들어보사. 닫아보소. 자, 육지로 레츠고. 자, 여러분 다시 보일러 발견. 오, 오, 퍽퍽 쳐버리네. 저거는 방어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와, 저 보세요. 퍽퍽퍽퍽하죠? 저게 바로 방어 보일링이에요. 자, 보일링 쪽으로 가서 한번 던져볼게요. 와, 배가 오자마자 빠지네. 저랑 보일링 끝나가서 아쉽게도 철수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저거 합니다. 많이 잡았네요, 저희. 쟤는 지금 100m권에서 뽑아온 일이라 눈알 보세요, 여러분. 와, 엄청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형님, 저는 여기서 한 마리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많이 가져가. 은혜 씨가 내가 볼 때 한 두 마리는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은혜한테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거 딱 한 마리만 가져가서 축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운전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힘듭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볼게요. 라상라상 라상라상 형님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자동이지 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55cm짜리 대구를 잡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요 대구를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이 수심 100m에서 끌어올린 대구입니다. 대구들이 수심층을 굉장히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보통 30m에서 250m 그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깊은 곳으로 갈수록 큰 대구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 대구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군집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르르르 몰려다니거든요. 배에 어탐기에 보면은 생선들이 쫙 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대구대가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구의 뜻이 뭐냐면요 큰 대자에 입구자를 써가지고 대가리가 크고 입이 큰 생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입이 자기 몸보다 훨씬 커가지고 얘가 5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 주먹이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들어가요. 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지금 장갑이 걸리잖아요. 자 이빨들을 보시면 안에까지 이가 자자자작 나 있어가지고 한번 물면 빼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이가 나 있고 지금 눈알이 튀어나와 있죠. 원래 수심 100m에서 끌어올렸을 때는 훨씬 더 눈알이 튀어나왔는데 얘가 죽고 나니까 그래도 눈알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눈알이 터진 거죠. 그래서 대구회를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이 대구는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올라오면 거의 다 죽어버려요. 죽은 거를 바로 치지 않는 이상 회로 신선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구의 특징이 뭐냐면 고래회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못 먹는 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대구는 입이 크다 보니까 자기 몸통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먹이더라도 닥친 대로 일단 다 삼키고 봅니다. 약간 배스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어떤 거를 먹냐면 가자미, 놀래미, 전어, 정어리 그 외 자기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갑각류들도 이가 세다 보니까 다 우적우적 씹어 처먹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래끼를 우적우적 한번 씹어 처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큰 대구로 뭐 할 거냐면요 대구를 보통은 지리탕을 많이 해 먹어요. 하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많이 해 먹는 걸 먹으면 여러분 또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뭘 할 거냐 바로 대구 양념 치킨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로 오늘 포를 싹 든 다음에 한번 튀겨서 치킨처럼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거기다가 양념을 또 묻혀서 대구 양념 치킨을 한번 추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요리기를 손질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배가 다른 생선에 비해 훨씬 빵빵합니다. 이게 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싹 다 내장인 거예요. 근데 사실 얘가 싱싱할 때는 내장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얘는 죽었기 때문에 살만 먹을 건데 일단 이 녀석을 여기서 손질해버리면 마당이 개 작살나가지고 은혜한테 맞아 뒤집니다. 그래서 이 내장은 지금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손질해볼게요. 뒤져지러 가자. 풀어야 가래요. 왜 느리게 떨어져. 자 그럼 일단 요 대구에 비늘을 쳐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 대구를 보시면요 무늬가 쏘가리랑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비늘 보시면요 굉장히 비늘이 얇습니다. 자 그래서 비늘을 먼저 한번 쫙쫙 쳐주도록 할게요. 비늘 치는 거 있죠. 근데 은혜야 쌉 고수들은 비늘치기로 안 하거든. 너 고수 아니죠. 줘봐 비늘치기. 아, 이 비늘치기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비늘이 잘 안 튀어요. 오유 보이시죠 여러분. 얘네가 비늘이 얇아가지고 비늘치기도 훨씬 더 좋습니다. 조조조조조조조 비늘어미를 먼저 자르는 게 낫지 않아? 껴들지 마. 아니 알려준 거. 알려주지 마. 인성이 왜 저래. 자 여러분께 한 면 쳤으면은 비늘어미 자르고 반대편 할게요. 절대 은혜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어우 느낌 좋아. 어우 라사 사무라이. 아 좋아. 진짜 싫어. 마지막 라삭 사무라이 손. 저기 죄송한데 손이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에 유튜브 관리한 사람들이 예민하거든요. 정확한 명칭 지느러미라고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손 지느러미. 손 라삭 사무라이. 아 미안해 리치가 생겼네. 자 반대편 마저 쳐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양쪽으로 비늘 다 쳤으면은 요 배를 따줄 건데요 롱꼬로 딱 해가지고 쫙. 와 이게 여러분 다 내장입니다. 와 씨 쉣다 빡 예. 자 여러분 내장 땄으면 머리 먼저 쳐줄게요. 와싸! 코로도! 미안한데 뒤져라! 야! 으아! 쪼! 손질 아이돌. 악명 씨인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안에 보면 여기 피가 고여있잖아요. 이게. 신장. 아직도 모르네. 아니, 내가 말하려 했는데 네가 선수인 거야. 자, 요거를 이렇게 쫙쫙쫙쫙 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워터야 하면은, 이거 보세요. 깔끔하게 빠지죠?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됐으면 회 뜨러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out! 자, 여러분 이제 회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난 안 치고 조금 멋들어지게 제가 빠르게 쳐볼게요. 근데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야,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쫙 반대 뒤집어서 쫙. 대빡치네. 그게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해 나는. 너 참 잘해. 너 좀 성장 좀 해. 나 이제 성장 내가 보여줄게. 자 여러분 이렇게 등타기 말고 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냥 타버리거든요. 딱 이렇게 과감하게 가른 다음에 뼈 타면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 조졌다 씨. 아니야 지금 실루폰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딱 잡고 아래로 깔면서 쭉쭉 꼬리까지 라사 사무라이 하. 자 여러분 어때요? 저기 살 보이시죠? 저기. 여기 아니야 원래 얘 두툼해. 자 그리고 여러분 대구는 신기하게 갈비뼈가 엄청 커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날려줘요. 이거는 일부러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막 먹고 싶지 않아요. 아 젖었다. 나가리로 닦아봐.
아, 도전자. 아니, 아니, 이게 그 뭐냐면요, 여러분. 아. 어차피 치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잔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를 먹을 때 잔뼈 같은 거를 제거하려면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덩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저거는? 얘는 이게 다 뼈랑 이래가지고 안 먹으려고. 그게 내 심신에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껍질은 살살살살 하면은 알아서 슝슝슝슝 이렇게 다 까집니다. 자. 오케이. 아, 못 잡았어. 다시 해줘. 저 봐라, 일해야 돈 벌지, 은혜야. 아니, 너가 빨래야, 저. 아, 좀 빠르긴 하지. 아니, 그 빨래. 아니, 알아. 잘하면 원래 좀 빨라지거든. 알겠어. 보여줄게, 천천히. 여기 한번 봐봐, 은혜야. 손잡이를 이렇게 한 2cm 정도 만들거든. 그리고, 잠시만. 껍질. 은혜야, 이게 바로 신기술이야. 대구를 먹을 땐 요렇게 딱 벗기면 돼. 이게 신기술이거든. 너 이런 거 처음. 아니, 처음이고. 아이, 뭐, 그럴 수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 나왔거든요. 그, 얘 잠깐 짜줘주고, 반대편, 요것도 그냥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라샥 사무라이. 아, 지렸다. 긴장해, 은혜야. 쫙, 이거 봐봐, 지렸지. 찍지 마. 지렸으니까 찍지 마. 자, 여러분, 나무 한쪽도, 얘는 손으로 안 까고, 칼로 깔게요. 어기아기, 여라차. 어기아기, 여라차. 어기아기, 라샥 사무라이. 쫙. 야장다. 야장다. 어때? 빠른 거 잘해야 돼. 야장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남은 것들을 먹기 좋게 두툼하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 순살 발라졌으면은 들어가서 재료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료 가져왔습니다. 진짜 여러분, 밖에서 매번 헛되지 않는 게 개빡세거든요. 빨리 저기 집 지어지면 실내에서 하고 싶어요, 리바. 자, 일단 바로 카메라 내려오세요, 은혜씨. 빨리. 여기 줌 바로 때리고, 그 다음 얘를 내가 수확 한 손에 다 해, 손 깨끗이니까 남겼다. 여기다가 바로 던져버섯. 자, 여러분, 이제 요 대구에다가 로금이랑 루추를 딱 뿌려줄게요. 자, 로금 살짝. 로금. 내가 안 했으면 너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은혜야. 내 채널이잖아.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어, 미안해. 루추. 루추. 자, 그 다음에 쫙 버무려 놓을게요. 조져. 자, 이렇게 조져서 살짝만 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워두는 동안. 왜 요새 재우라고 안 해? 잘 자라, 우리 아. 깨겠는데? 깨겠어. 앞들과 뒷. 동산에 아 이제 그만 너무 무섭지? 은혜가 좀 기괴한 거 싫어하거든요. 따라긴 섬에 앉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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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요 정도. 자, 이제 다. 오우, 씨. 와, 이거 봐라. 보여? 네 얼굴만 보여. 아니, 얼굴을 가려. 얼굴을 가리라고. 어, 됐다. 카메라 좋네. 카메라로 얼굴 인식 해놨거든요. 지금 얼굴 잡혀? 됐어? 됐어. 자, 여러분, 요 숟가락으로 조조조조조조조 싹 버무려 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자, 요 정도로 걸쭉하게 다 됐으면은 아까 준비해놨던 개구리끼 있죠? 하나씩 다 넣습니다. 들어가 뽀치야, 들어가 상시가, 들어가 상마나. 그 다음에 완전 잘 버무려줘야 돼요. 왜냐면 튀기다가 튀긴 반죽이 벗겨지면은 결국 대구만 튀겨지거든요. 자, 여러분, 요 정도 해놓고 다시 얘 재워줄게요. 자자. 가자. 아, 괜히 얘기했어. 자, 이제 저 대구를 재우는 동안 가스버너 예! 자, 그리고 바로 파이어! 연속으로 후라이팬 바로 탭! 자, 그리고 바로 튀김 러럭류. 어너너너너너너너. 자,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줄게. 식용유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넣자마자 겉에만 바로 타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낮은 불로 좀 오랫동안 데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름이 다 달궈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바로 그러면 꼬치를 먼저 넣어볼게요. 자, 처음에 살짝 이렇게 해야 바닥에 눌러붙지 않고 맛있게 튀겨집니다. 오, 좋아. 아우, 맛있어. 오우, 맛있어. 오우, 맛있어. 자, 나머지도 천천히 싹 다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다 튀겨질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라삭 리발 라삭 코르동.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턴오프. 일로 와라 뽀지레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뺐으면은 양념 소스를 한번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아주 맛있는 특제 양념 소스를 만들어줄 건데 일단 소스 무빙 먼저 가자. 내가 렛츠고. 어때? 병신 같아. 자, 여러분, 일단 여기다가 물을 소량으로 딱 넣고 럴탕 레첩. 자, 그 다음 롤리고당. 단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넣을게요. 마지막 레앙로 롤루라. 자, 요 정도에서 탁 넣고 조조조조조조조. 자, 그럼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요거 한번 맛봐야죠. 어디 치킨 맛이야? 이거는 교촌이랑 브리그리랑 오레오레랑 추석집이랑 비비큐랑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 빌드로 대충 필요한 소스들만 해가지고 방금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소스 만들었으면 자, 다시 버너 올리고 빠야 리경유를 아주 살짝 요 정도 싹 해놓고 자, 여기다가 요 소스를 붓습니다. 조져버서. 자, 여러분, 이렇게 끌어올리면요 여기다가 오, 야, 바로 대구리끼, 대구부지리끼. 우와 우와, 은혜 찐 나왔다. 너 배고프지? 아, 배고파. 자, 이게 양이 없을 것 같아도 굉장히 잘 비벼져요. 여기서 웍 세 번이면 다 비벼집니다. 해? 아, 웍웍 웍.
봐봐. 지렸지? 자, 여러분, 그리고 살살 겉을 조금 익혀줄게요. 그래야 좀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채우기 직전까지만 딱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웍 한 번으로 끝낼게요. 그리고 푹푹 불꺼. 뭐야? 내 거야, 이거. 너가 턴오프해, 이제. 와우, 와우,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구치킨 양념 강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 작은 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야, 소스가 미쳤다. 그냥 떡꼬치 소스 같아. 완전 떡꼬치 소스예요, 여러분. 달짝지근한 고추장에 맵지 않은 딱 그런 소스죠. 여기 만약에 떡 띄워가지고 바르면요, 휴게소에서 팔아도 억만장자. 미쳤는데 그냥. 그 대구가 여러분 너무 부드러워요. 사실 대구는 육식어종이기 때문에 전 굉장히 땅땅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땅땅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싹 으스러지는 딱 그런 맛이에요. 초베르. 와, 할렐루야. 저번에 제가 베스 강정을 해서 한번 먹었었는데, 베스 강정은 육질이 굉장히 땅땅하고 진짜 치킨 같은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약간 피시앤칩스에다가 양념 버무린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야, 와, 와, 와. 하나 둘 셋 쭉 날아서 입으로 쭉 들어오는 거야. 쭉 날아서 쭉 날아서 알아서 미안해 아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했어! 진짜 화나다. 먹을 걸로 놀리는 거 싫어요. 맛있지? 소스 평 좀 말씀드려줘. 소스는 토맛 나. 내가 소스 칭찬을 계속했는데 너는 지금 토맛이 난다고? 한 번 더 먹어봐. 트럭트럭. 무슨 맛 나? 떡꼬치 맛. 떡꼬치 맛 나? 약간. 아니 듣고 싶은 거잖아 이게. 아니야 잠깐만. 진짜 문늘한테 너가 뒤에서 떡꼬치 맛이라고 계속 했는데 직접 먹었는데 떡꼬치 맛이라 하면 좀 심심하잖아. 듣는 입장에서 심심하지 않게 조금 얘기를 해줘. 그리고 너가 엔딩을 치는 거야. 할 수 있어. 부담 가지지 마. 지금 50만 은둥이가 보고 있다. 고! 이게 무슨 맛이냐면 상만이 맛. 너 나와. 나와. 동물협회. 죄송합니다. 저희 상만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상만이처럼 행복한 강아지 저는 본 적이 없고, 애견 카페 맨날 가는데 거기 사람들도 내가 상만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방금 협회에서 막았다. 아니 달콤하고. 아 그렇게 들어간다고? 자, 여러분 진짜 그냥 떡꼬치 맛인데 생선 치고는 굉장히 묘한 맛이 나서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벌이 왔다. 이거 봐. 달다니까 여러분. 초베르.